너무 무서운 분위기였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워낙 좀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좀 살벌했어요.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이게 가족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. 왜냐면 너무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슨 정말 말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항상 무덤섬에 있는 그 나 혼자 이렇게 동동동 떠 있는 그런 애인 거예요.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난 사랑 못 받았다고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. 아이고 아빠한테 그런 사랑과 그런 관심을 못 받고 했기 때문에 딸한테도 뭐 그렇게 뭐 상냥하게 사랑한다 어찐다 뭐 내 자신이 그런 것을 못했어요. 그 저로 인해서 그렇게 애가 좀 그렇게 됐던데 지금은 좀 너무 미안하고 그게 진짜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후회합니다. 후회돼요. 표현을 안 해서 그랬지. 맞아요.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랬지. 엄마, 아빠 표현을 두 분 다 안 하셔서. 어린 자식 입장에서 표현 안 하면 모르죠. 뭐. 진짜 몰라요. 어리니까. 어리니까 생각이 또 많고. 어렵다. 나는 이런 내용을 사실 뭐 이제 뭐 우리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물어본 적도 없었고. 물어보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았잖아. 그러면서 이렇게 지났어 시간이. 너무 지났고 이제 그게 이제 서로의 그 마음속에는 굳어져 가는 거야. 말하자면 너도 이제 표현을 안 하니까 엄마 진짜로 내가 요즘 진짜 내가 제일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. 맞아요.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엄마는 그때 화를 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나 그런 적 없어.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가지고 나는 너를 아껴준 거밖에 없어.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맞거든요. 엄마, 나는 아빠는 엄마나 너무 나는 추억이 없고 나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나는 자랐다 막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진짜 너무 내 자신이 화가 막 순간에 나더라.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뺨을 때렸어요. 내가 나 커서 뭐 그렇게 본 적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너만 그렇게 가슴이 아프거든. 나는 너보다도 내 이제 내 감정이죠. 나는 너보다도 너무나 더 많은 고통을 갖고 여기 이 자리까지 왔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아무 추억도 없다. 아무런 나는 좀 말하자면 뭐 부모한테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도 뭐 누구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다. 나는 뭐 내가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. 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진짜 그날 막 내가 차라리 이게 죽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뺨을 그냥 걔를 뺨을 양쪽을 때렸어요. 진짜 이 나쁜 년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. 상처가 되셨나 보다. 참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말을 했죠. 담배 미안하다고. 내가 그날은 너무나 엄마 감정에 치우쳐서 너한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엄마를 이해해다오. 엄마가 미안하다. 그런 거야. 그 중3 때 그렇게 뭐 머리까지 이렇게 하고 통행금지 시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고 너를 했는데 해왔는데 고자. 네가 그런 말을 해? 나는 아빠 때문에 지금 상처받은 그런 게 지금도 맺혀 있는데 이런데 너 이 나쁜 년 이렇게 맞아요. 되는 거지. 대신가. 엄마 입장에서. 하, 반성합니다. 아빠가 잘해야 돼. 아빠가. 아,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으세요, 엄마가. 근데 진짜 많으세요. 참.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이 참 더 돈독해질 수가 있는데 너무나 이 마음이 안에서 굳어져 있고 이제 더 이제 나이가 넘고 이제 7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막
이제 더 이렇게 막 이 안에서 이제 끌어올 그래, 뭘 안 했던 말들. 어, 어. 아, 그래서 내가 못 해줄까? 어, 어. 요즘에 아이가 내가 아니야 그건 좀 됐어. 엄마가 성격이 많이 바뀐지는 왜냐면 그때 20대 때까지는 엄마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한 서른 한 넘어서 그때서부터 엄마가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바뀌었어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다. 근데 내가 모든 거는 결혼하고 이제 느꼈던 건데 그 생각을 했어. 아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환경적으로 이거를 못 하고 살았구나. 이거 억누르고 살았구나. 그거 맞는 말. 그거를 사실 엄마는 그런 성격이었어요. 말 많고 근데.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가 없을 그 시절부터 억누르고 사셨어요, 엄마는. 이제 또 폐암까지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, 이제 그때는 또 그것 때문에 정신 없어서 또 말문을 닫으시고, 그렇게 성격이 돌아오시기까지 좀 그렇게 막,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, 사실. 엄마가 순간 이제 바뀌었다고 느껴졌을 때 좀 낯설진 않았어요? 왜 저러시지? 정확해요. 너무 혼란기였어요. 왜 이렇게 말씀하시 갑자기? 어... 내가 왜 오늘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내가 엄마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.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왜냐면 넌 나처럼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나 울고 너는 엄마처럼 안 돼.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엄마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게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좀 불안했어 내 자신이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니라 엄마 그거를 엄마를 탓하는 게 아니야. 그냥 그런 게 내 안에 있어서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었고 지금은 오빠 때문에 당연히 다 바뀌어서 나 잘 키울 수 있지 당연히. 근데 그게 엄마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순간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.